아닙니다. 11월 달은 제 아들 생일이어가지고 11월 달마다 저희가 가는 호텔이 있어요. 그래요 맞더라고. 오늘은 거기 호텔이랑 물놀이 파크가 있거든요. 거기 가는 날이. 그러면은 걸로 갈게요. 바이. 도착을 했습니다. 예. 여기가 워터파크, 실내 워터파크거든요. 네, 호텔이랑 같이 붙어 있어. 그래고 플라이. 지금 저희는 여기 체크인하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레이브 플라즈에 왔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벌써 하고 지금 들어가는 중이에요. 저는 이제 워터파크로 갑니다. 미안해가 아주 신났네. 네, 여기는 웨이브 라트라고 미국에서 실내 수영장 파크거든요. 호텔이랑 같이 붙어있는 실내 수영장 파크입니다. 여기 애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어디 먼저 할까요? 저희는 여기서 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애들이 방학이라 이렇게 평일에 오면 좋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뒤를 하나도 안 써도 돼요. 우리 아들, 딸들은 요거 한대요. 닌자. 그냥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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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여기에 보면은 저기 웨이브 풀도 있고 여기는 이제 놀이터 겸 슬라이드도 여러 개 있고요. 저기에는 이제 서핑 보드 같은 거 타는 거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슬라이드 커다란 거 큐브 끼고 타는 슬라이드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기에는 닌자하고 뭐 농구하는 거 있고요. 그 그린색 리버 캐년건이 저거거든요. 저게 가족들이 타기 별로 무섭지도 않고 딱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무서운 거 잘 못하니까 여기 탈 것 같아요. 여기 둥서가지고 여기가 거울배입니다. 432m입니다. 여기에 이제 크로스가 오버되면 이게 이제 빨간불로 아마 변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Yeah. 여기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여기는 이제 파도 치는 풀이 있고요. 서핑보드 탈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미끄럼틀 있고 이제 큐브 가지고 탈 수 있는 슬라이드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메인으로 있는 놀이터 있는데 슬라이드랑 놀이터랑 다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샤워도 할 수 있고, 눈가도 때릴 수도 있죠. 그리고 저기는 이제 애들 풀이 있어요. 이제 애기들은 터들러랑 베이비들은 저희 가서 놀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음식점들 매점이죠. 매점을 보시면 가격은 싸지는 않아요. 이렇습니다. 스낵들을 먹을 수 있어요. 뭐 싸지도 않고 뭐 그렇게 막 심하게 비싸지도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타올을 빌려주는데 체크인하고 체크아웃을 해야 돼요. 여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겨울에도 이렇게 와가지고 신나게 놀 수 있다는 점인데요. 히터가 틀어져 있어서 굉장히 좀 따뜻합니다. 밖에는 이렇게 맨몸으로 돌아다닐 만한 그런 날씨는 아니거든요. 네. 어저께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따뜻한 날씨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는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물도 굉장히 따뜻해요. 저희 아들 딸은 지금 레이지 리버에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역시 물놀이 하니까 금방 배가 고파지네요. 좀 이따 나가서 뭐 먹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조금밖에 안 놀았는데 벌써 피곤하고 그렇게 막 많이 놀고 싶은 생각도 많이 없어졌네요. 우리 아들 딸들은 저도 놀고 있네요. 저는 지금 핸드폰을 안 가져와서 심심해서 호텔방 가서 핸드폰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조그만 볼링장도 있고요. 저기 뒤로 가면은 오락실도 있어요. 네, 여기는 헬스장이네요. 헬스장인데 뭐 별거는 없습니다. 굉장히 작고 그냥 트레드밀 3개, 자전거 2개, 아령들 고개 답니다. 물은 여기서 마실 수 있네요. 여기서 물 마시면 되겠네요. 저는 지금 레이지 리버에 튜브를 타고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레이지 리버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튜브 타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가요. 아주 편하죠. 살이 안 찔래 안 찔 수가 없어. 아까 전에 일찍 퇴근해가지고 여기 한 1시 반쯤에 도착했거든요. 1시 반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노느라고 아까 힘들어가지고 약간 낮잠 조금 자고, 지금 이제 오늘 밤 8시까지 한다니까 8시까지 놀다가 저녁 먹으러 갔다가 하룻밤 자고 내일에도 또 놀 수 있거든요. 내일에도 하루 종일 놀아야죠. 뽑아야죠. 와르라주 구역자는 미크로까지의 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어저께 여기서 놀고 그 다음날이죠. 이 호텔 예약해가지고 하룻밤을 자면은 이틀을 놀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2라운드입니다. 이틀째죠. 미안! 토네이로 가자, 토네이로! 저희가 타려는 거는 요거. 하울링 토네이로. 저거예요. 역시 어저께는 목요일이고 오늘은 금요일이다 보니까 줄을 서네요. 줄이 깁니다. 튜브는 저렇게 엘리베이터로 타고 이렇게 옵니다. 요거는 이제 패밀리 라이드. 별로 안 무거워요. 요거는 툭 떨어져서 좀 무겁습니다. Are you scared? No. Yeah, are you scared? 별로 안 무서운데 무섭다네요. 이거 하나도 안 무서워? Only a little bit. 1 to 10. How scared is it? 1. I'm zero. I'm negative one. And 1 to 10, how scared are you? 3. 3? Go.
배고파서 지금 피자 시켰어요. 피자. 와, 티켓. 빨리. 오, 빨리 잠비, 빨리. 여기 구에구 라즈가 원래는 미국 전 지역으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에는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한 4년? 여기는 이제 애나하임 디즈니랜드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네. 여기 디즈니랜드에서도 놀고, 그리고 여기서도 더 놀아도 되죠. 제 동생이 이제 동부 보스턴에 사는데, 보스턴에는 옛날부터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이 노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디즈니랜드 옆에 요 브레이브 플라즈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생일날 생일 겸 해서 매년 오고 있는 데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만 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번 한 이틀 오면 이틀 노니까 이틀 신나게 놀면은 또 당분간 생각나지가 않거든요. 저는 어저께랑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오다 보니까 좀 질려가지고 많이 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잤어요, 저는. 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놀고 이제 옷 다 갈아입고 샤워하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1박 2일 동안 엄청나게 잘 놀았고요. 여기는 겨울에도 와도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엄청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네, 겨울에 오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겨울에 오면은 줄을 많이 안 기다려도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또 훨씬 더 싸거든요, 여름보다. 그러니까 꼭 겨울에 한번 오세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With all